아니 우리 솔루션은 두 사람한테 달렸으니까 잘 부탁드려요. 사랑 기준 동준? 기준 어 사라 기준 네, 사기 커플이네. 네. 아 그분만 해봤대요. 너 기준이야. 이게 뭐지? 기준 기준이지? 아, 어 왜 동준이랑 같겠지? 사기 커플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조금 울컥 쿨럭 뭐 이런 게 있어야 돼가지고 네. 소장님이 들어가는 데까지 아니 진짜예요. 아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니 깜짝 놀라고 있어요. 좀 낯선 모습이기도 하고. 자, 예, 여기까지. 어, 엔진 줄 알았어? 저도 엔진 줄 알았어요. 엔진해 그럼. 나 엔진해요 그럼. 엔진이었네. 딱 여기 있지. 자 그럼 갑시다. 하면 밀어낸다 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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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벌컥 올라갈 때 뛰어내릴 거예요. 오빠 아, 너무 무겁다. 잘 안 밀려요. 여기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. 나 한번 이렇게 하면 잘가. 산이는 가벼워. 무거운 거예요. 무거운 거 아니야. 해보자. 나 이것 때문에 아침도 안 먹고 화장실도 잘 갔다 왔단 말이야. 믿음이잖아. 갑자기 반말을? 아, 그럼 여기서 하도 열받게 하고 반말하니까 아. 나도 야 사랑이 뭐야? 뭐? 믿음이잖아. 상대를 믿는 딱 그만큼이 사랑이라고. 사랑? 그걸 어떻게 해? 행복? 너 혼자 행복하면 다야? 아.
내려.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된다. 기준이 내 땅이. 어? 어디가? 오! 기적이다! 가! 네! 거시야! 까마귀로 신을 먹으셨는데. 오, 절묘했어. 절묘했어. 진짜 타이밍. CG 같았어요.